미나상 고니치와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일본의 전통놀이 몽키리 아소비를 학습해 보겠습니다. 한국어로는 무늬 자르기 놀이입니다. 오늘 이 학습을 통해 여러분은 일본의 전통놀이를 체험하며 일본의 문화를 이해하고 창의적으로 표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일본에는 몽, 한국어로는 무늬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몽키리 가타 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요. 이것은 에도 시대에 있었던 종이 자르기 놀이의 종이 도안의 호칭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학습할 몽키리 아소비는 종이를 접어 도안대로 잘라내어 몽, 그러니까 무늬죠. 이 무늬의 형태를 만드는 것으로 에도 시대의 서당에서 사용한 교과서에도 그 내용이 실려져 있었습니다. 에도 시대 무렵 사람들은 무늬나 문양을 키모노나 노래, 연등이나 식기, 수건 등 생활 전반에 사용하였으며 그 디자인을 자유자재로 구환하여 놀이로 즐겼습니다. 몽, 그러니까 무늬죠. 이 무늬는 그러한 사람들의 생활과 역사를 새긴 유머와 기지에 넘치는 아름다운 형태의 보고입니다. 현재도 일본의 각급 학교에서 미술 수업이나 공작 수업 시간에 몽키리 아소비라는 무늬 자르기 놀이를 배우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도 일본의 모양으로 놀아볼까요? 일본의 몽키리 카타, 어떤 모양들이 있는지 함께 볼까요? 종이를 접어 도안에 맞게 자르면 아래의 사진과 같이 다양한 무늬의 종이가 완성됩니다. 종이를 접는 방법에는 삼각 접기, 한 번 접기부터 다섯 번 접기까지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일본인들은 어떻게 이 무늬를 활용하는지 함께 볼까요? 앞서 설명하였듯 일본 학생들은 지금도 몽키리 아소비를 학교에서 배우고 있는데요. 무늬를 잘라 모비를 만들기도 하고 등을 꾸미기도 합니다. 그리고 부채에 붙여 자신의 개성을 담은 부채를 만들고 컵을 받치는 코스터를 만드는 등 일상생활에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여름도 다가오고 해서 부채를 만들어 볼까 해요. 다양한 무늬를 오려 붙이고 자신이 좋아하는 일본어 문구를 찾아 부채에 써보는 것도 좋겠죠? 그럼 어떻게 무늬를 자르는지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책종이, 도안, 가위를 준비하세요. 섬세한 작업이 있는 도안은 칼을 사용해도 좋습니다. 다음 도안에 맞도록 색종이를 접습니다. 그리고 색종이에 도안을 맞춘 후 모양대로 자릅니다. 이때 모양에 영향을 주지 않는 부분을 클립을 끼우거나 스테이플러로 고정을 하면 자르기가 쉽습니다. 다 잘랐으면 종이를 펴볼까요? 네, 예쁜 무늬가 완성되었습니다. 동영상으로 한번 볼까요?
좋아하는 글도 쓸수 있어요. 완성된 작품입니다. 예쁘죠? 여러분도 자신의 개성을 살려 멋진 작품을 만들어 보세요. 더운 여름을 자신만의 멋진 부채로 이겨내봐요. 다음에도 재미있는 주제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미나상, 맞다네!